뭐 선물 주는 거야? 쿠팡 나 쿠팡 얘 오늘 패션부터 얼굴까지 왜 이래? 왜 오늘 예쁘지 머리? 일본이 돼 있어 왜? 갔다 오더니 뭐라 할 때가 아니야 아니 근데 어제 영상 댓글에 기동님이 마음에 드는 여자 있을 때마다 머리 넘기는데 지수 있을 때 두 번이나 머리 넘겼다고 타임라인으로 캡처 했던데? 아니 근데 보통 넘기기 아니라 이렇게 가깝던데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수가 마음에 드는 거지 왜 불렀어요 근데? 아 너네를 위한 선물이 준비했지 지금 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 네, 김치 먹었던 거 알아? 아 그거 백김치랑 그거? 어 은보리 김치 아 맛있었어 기억했었지 아 완전 무생태구나 진짜 맛있네 파김치가 먹는 거 진짜 나쁘지 않은데? 파김치 너무 맛있다 그래 와, 아 짜파게티 먹고 싶다 와 진짜 그걸 이제 우리가 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커머스 많이 하잖아 그동안 많이 했잖아 약간 뭔가 느낌이 약간 좀 진정성이 좀 부족했다 그런 느낌이 요즘 좀 드는 것 같아 아 솔직히 나는 안 그런데 특히 희연이 약간 저 스킨하던 애 주워가지고 이제 인스타 여신 만들어도 이렇게 공부 여신인 줄 알았어 인스타 여신이 아닌데 너무 약간 감사한 걸 모르는 느낌도 있어 특히 김이연 우링이도 사실 나는 솔직히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 뭐가요? 너무 고급인데 그래 너무 온실 속에 너는 화초 같아 지금 하는 걸 보면 난 뭐야? 얘는 잡초 같아 지금 아니 살 너무 많이 쪘어 아 자꾸 나한테 뜸때질해 60kg 그래갖고 약간 초심잡기 컨텐츠로다가 나는 뭐야? 어? 나 요즘 잘하는데? 비척해 요즘 민심 올라왔어 민심 너무 좋아 비척해요 우리가 김치를 지금 그 이제 커머스 할 건데 약간 우리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했냐 커머스 할 때 그래서 김치 공장을 방문할 거야 너네가 같이 김치를 담글 같이 김치를 담글 거야 편집할 게 많아가지고 얘 막 이러니까 너네가 이런 제이는 뭘 얘기를 들어요 제이? 제이 평소에 많이 인정하니까 아, 인정? 매일 김치 공장이네 솔직히 그러니까 온실 속 화초가 아니잖아 너네 너무 온실 속 화초가 아니잖아 아 그럼 인정 그래서 김치 공장을 갈 거야 오늘 나도 가는 거야? 현성아 이를 야물딱지게 하네 아 혼자 너무 아파 나는 왜? 난 온실 속 화초가 아니야 난 강하게 자랐어 온실 속 똥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뭘 해야 되냐 지금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떼와야 돼 똥꼬 쑤시는 거 하고 와야 돼 이제 여자 세 명과 똥꼬 쑤시러 가야 되나? 아 내가 32살에 다시 똥꼬 쑤실 줄 몰랐어 뭐야 내 장례식 한다고 생각하고 폭을 좀 받아봐 아니요 안 받아봤어? 안 해봤어 저 그거 하기 싫어서 음식점 알바 절대 아이고 야 지금 전 그러면 누나한테 부탁해 언니 거 한번 해 누나 제 것도 언니 한번 빌려주세요 해 언니가 또 큰 거 잘해 오실 속 화초에서 좀 벗어나셔서 고생 좀 한번 하고 오시고 아 나도 근데 오랜만에 쑤시는데 괜찮겠어? 내가 봐서 뭐 나올 거 같아서 나는 아니 좀 닦아 힘들면 닦아 아니 근데 꼭 쑤시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쑤셔요? 어 아니 그냥 면봉을 넣는 거야 똥꼬예요? 어 어떻게 넣어요? 넣으면 들어가 저 어 너가 안 넣어봐 잠깐만 중요한 거는 똥이나 올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김치 공장에서 김치가 얼마나 깨끗하게 공정이 되는지 거기서 와달라고 했었어 근데 그러려면 미리 보건증 있어야 된다 보건증 지금 쑤시러 다녀오세요 나는 난 옛날에 근데 진짜 많이 쑤셔봐서 괜찮긴 해 나도 똥꼬를 왜 쑤셔요 다들 얘가 미국에 민경험 첫 경험이 첫 경험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 진짜 싫어요. 똥꼬 쑤시는 거.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알바하는 알바생들은 전부 다 한번 쑤신 적이 있는 거랍니다. 그렇지. 네. 이거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왜냐면 우리한테 병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음식을 만드는 건데. 싫어. 오랜만에 싫어. 오랜만에 나 마지막으로 한 거 언제? 닭똥 쑤? 아 나 근데 그때야. 나 23? 나랑 같이 알바했어. 아, 그때 아, 쑤셨어요? 이거도 최근이네. 아파요? 아니? 아니. 근데 아프다는 느낌. 아픈데 왜 하면 똥꼬예요? 거기에 균이랑 그 위생에 관련된 게 그걸로 나오거든. 야, 근데 여자인 삼백이랑 똥꼬 쑤신 얘기가 좀 야하다. 뭐야 해? 아니 최근이. 아니 그니까. 지금 나.
삼겹살이랑 김치 당일 생산해서 국산에 싸놓고 싶어. 진짜 맛있을 듯. 그치? 뭐야? 마지막에 그거 있어. 있어? 보쌈도. 아 진짜? 보쌈도 팔아. 대박! 소금 100번 쓰실래? 희연 주민번호 있어? 외계인 등록번호 여기 밑에 있는데. 왜 저래? 아 그러네. 무인차. 원래 어린애일수록 외계인 놀이를 좋아하거든. 현서 봐, 별로 안 좋아. 우리 사자. 어? 희연 뭐야? 희연 팔, 팔 아니야? 아 뭘? 샵, 샵. 아 샵이야? 별, 별. 아 별. 다 썼어. 두둥. 임성곰탕 똥꼬 수식이에요? 그럴 거야. 지금 수시로 갑니다. 아, 국삼을 위해서라면. 서구 연두색 안에 면봉 들어있습니다. 면봉에다 변을 묻혀 오셔야 돼서 대변 검사이고요. 깊숙이 넣어야 되네. 근데 너네 자세 어떻게 할 거야? 어, 근데 어떻게 항문을 알아요? 일단 나갔어, 나갔어. 이거 어떻게? 봤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눈도 마주쳐서 인사도 해야 돼. 똥이랑? 어. 그치? 아, 진짜 왜? 우리 이거 알레르기. 앉아서 넣어야 들어갈 걸? 아니 이거 어디까지 집어? 여기? 네, 똥이 묻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똥을 검사하는 거였어. 똥이 없으면? 없을 수가 없지. 없을 수 없어. 없지. 모든 사람은 다 있지. 너 정청소를 저약을 넣어서 비우지 않는 이상. 저도 프로듀스 먹어 봤대요. 물건에 묻겠지. 거기 스며들겠지. 갔다 와. 원래 이런 건가?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니요. 난 보여줄 수 있어. 색깔이 근데 원래 이렇게 잘 나오냐? 어? 왜 색깔이 안 나와? 안 나와. 어? 나는 근데 색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아 진짜? 네, 바로. 아 근데 너무 민망한데 나도. 저 안 볼래. 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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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우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네가 잘못하신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저도 아파요. 아니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사인방 잘 갔다 오자. 아까 이거 했어야 되는데 동네랑 동네랑 김치 김치 파이팅. 김치녀 들과 한번. 그러면 진짜 김치녀가 되려면 일단은 버카로 샤넬백 하나씩 그러니까 불러 주시기도 했는데 하나씩 가라. 네 김치 공장 갔다 오고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계인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 힘들어? 야 근데 이게 보통 좀 살 사람 없는 사람이 하면은 그냥 다 시켜버리시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